여보세요? 네? 저 XX 남자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네? 이거 아이스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근데 아이스티가 계약서에는 404만원인데 왜 680만원인거죠? 어디시라고요? XX 남자친구예요. 여보세요? 그럼 제가 혹시 이따 전화드려도 되나요? 난 이제 어떻게 알았어? 나 나가니까 뭐 다시 복귀한 거야? 봐줄 거 같아? 너 안 한다 그랬잖아. 이 X끼 여기 카페 뒤에서 X끼가 안 한다고 약속한 X끼인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같은 거 처음 찍어봐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네 처음 찍어봐요. 저 탐사보도 이런데 나가. 아 그런데는 이제 좀 약간 이거 완전 생 리얼리티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 생 리얼리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완전? 진짜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예 완전. 네. 근데 방송국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아 좀 연출이 많았었나 봐요. 연출이라기보다 아,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어떨까요라는 그런 게 좀 아... 있죠. 네. 격식 있게. 격식 있게. 근데 원래 유튜브는 모든 게 다 그냥 짜여짐 없이 하는 게 그게 제일 네. 진짜 구독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니까. 네, 대표님 그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유튜브 채널 안녕처차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주로 어떤 컨텐츠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서 사기 피해나 허위 매물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또 차량을 판매하시면서도 매입하는 딜러들에게 사기당하거나 아니면 중고차 수출 네. 또 이런 쪽으로 사기당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하신 분들의 구제하는 피해를 구제해주는 네 그렇죠. 아, 여기가 사무실인 거예요? 제가 이게 생 리얼리티라서 자꾸 단어가 꼬이는데 저는 그냥 생으로 네. 있는 그대로 실수하는 것도 내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매매단지에 있었는데 네. 6월 1일부로 매매단지를 수원점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부천점은 이제 6월 1일부터 정리를 하고 여기 이제 영상 제작하는 사무실입니다. 아 그럼 차량 판매하는 사무실 또 따로 네, 있고? 네 수원에 매장이 따로 있어요. 아, 두 개가 네, 네. 사무실 구경 한번 구경하세요. 좀 누추합니다 진짜로. 뭐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 제외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상담 하시는 분들 여기는 우리 편집자 PD분들 너 얼굴 처음 나온다? 두 분은 이제 피해자 여기서 이렇게 네. 운영하고 계셨네요. 네. 자 이쪽은 이제 제가 업무하는 공간인데 좀 누추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좀 제가 그렇게 막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매매단지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부천에서 성능장을 제가 잡았거든요. 보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일부러 더 찍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에 폐업을 했고 또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저 유튜브를 보고 이제 구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팰리세이드를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부천에서는 진짜 3대에서 4대에서 차를 골라야 되는데 수원매장 가면은 매물량이 100배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300대에서 고르냐 3대에서 고르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매물에서 차량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천점 폐업을 결심을 했죠. 그럼 지금 사기업체 때려잡는 네. 콘텐츠도 하고 중고차도 네. 이렇게 네네.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은 네. 어떻게 하다가 허위 매물 때려잡는 콘텐츠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인분이 사기를 당해서 이거 나도 환불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찍어서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문의가 폭주라는 거예요. 그 전에 환불 받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당했거든요. 막 당하면서 환불을 받는데 저는 이제 막 제가 역으로 막 이제 그 사기꾼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일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욕설도 하고 하면서 좀 시원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더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본업이 됐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네. 그 영상들 몰래 잘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면은 엄청 시원해요. 참교육 네. 컨텐츠가 네. 많은데 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유입이 더 많아지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중고차 홍보도 됐죠.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진짜 떡상을 많이 했죠. 거의 30만 네, 30만 좀 네. 넘었죠. 32만 32만 뭐, 네. 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출근하셔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제가 아무래도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당뇨 때문에 네. 운동을 조금 하고 거의 여기 사무실에 9시 반에서 10시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오면 컴퓨터를 켜고 중고차 사기당하신 분들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피해당하신 분들 상담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당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답변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약속을 잡고 거의 11시에서 12시 11시 정도면 거의 피해 상담을 하는 컨텐츠를 거의 찍습니다. 하루에 그런 피해 건수가 매일로 네. 몇 통이나 날라요? 거의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한 10건 하루에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 거의
한두 건? 한두 건. 예, 근데 그전에는 하루에 막 전화로만 70통씩 왔었어요. 그냥 그 피해 상담 하다가 하루가 다 갔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중고차 매매시장 다른 업종이랑 틀리게 주말이 바빠요. 쉬실 때 차를 구입하시러 많이 오시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100통씩 왔습니다. 피해당했다고. 그래서 막 촬영을 못했어요. 4분씩 앉혀놓고 환불하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원래 허위매물 콘텐츠 하시기 전에는 네. 그 다른 어떤 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이 중고차 하기 전에는 호프집하고 노래방, 유흥업소 그런 걸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동차 동호회 이런 걸 엄청 많이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 거래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아, 자동차 동호회? 네, 개인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거 나랑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중고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화려한 각오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잘못된 과거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좋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을 더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여튼 그냥 계속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주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시고 네. 수원 매매단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매매단지에는 따로 가시죠? 막 가요. 가는데 이제 피해복 없는 날은 가고 피해복 하는 날은 이제 여기서 하고 네, 그리고 또 피해가 수원에서 있는 날에는 또 수원 가서 일도 했다가 또 촬영하고 왔다가 막 엄청 뭐 동네 번쩍 사회 번쩍 합니다. 그럼 오늘도 사기업체 피해 당하신 분 피해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 피해자분은 어떤 사기를 당하셔서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허위 매물을 차가 오면 막 업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수입차들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거 막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허위 매물 했었는데 요즘에는 허위 매물에 차를 사놓고 해요. 이제 SK나 뭐 이런 데서 아대차 이게 은어인데 아대가 이제 손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고차에서 네. 은어인데 아대차 작업차라고 불려요. 그 피해를 이제 당하신 분이 오시고 이제 소울을 구매를 하시려고 갔다가 뭐 이 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레이로 이제 차를 돌려서 판다고 하거든요. 그게 돌려서 허위 매물이 네 허위 매물. 그래서 이제 오늘 12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중고차 피해 사례가 네. 사기 피해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네. 사기 수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아시는 수법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냥 차를 팔 수 있는 가격인데도 차를 네. 돌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픈 것 같으니까 다른 차를 보자. 자기들이 더 마진 많이 넣기 위해서. 근데 진짜 아픈 차가 아닌데 마치 아픈 차인 것처럼 겁을 줘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세요.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리스를 일부러 발생을 시킵니다. 중고차는 리스를 사게 되면 엄청 비싸게 사는 제일 비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리스가요? 네, 리스가. 근데 중고차 리스 사게 되면 페널티가 막 40% 이래요. 내가 막 1,000만 원 리스를 터뜨렸다 그러면 막 400만 원 이런단 말이죠. 네. 리스는 또 일부러 금리를 비싸게 할 수가 있어요. 할부는 일부러 비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로 이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많은 건 차 사놓고 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 SK 같은 경우에 차를 사놓고 하는 거. 근데 막상 사진을 보고 가면 차가 막 기가 막혀요. 막. 네. 와 차가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시세보다 막 200씩 저렴하고 차도 너무 예뻐요. 막상 실제로 가서 보면 다 찌그러져 있고 곰팡이 펴 있고 얘네가 막 휴즈도 뽑아놔서 차도 덜덜거리고 진짜로 엔진 경고도 막 들어와 있고 특히나 대파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 안 올려놓고 그리고 성능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비고란에 거기 뭐 엔진 이음 뭐 미션 충격 이런 걸 써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면 이게 이런 데 사시겠어요? 아 온 김에 그럼 다른 차도 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판매한다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SK 대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에이 절대 거기는 그냥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아, 딜러들이 더 고객이지 구입하신 분은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 사이트에 딜러들은 광고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이트가 회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신고하려면 엄청 조항이 까다롭고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네이버 쇼핑몰처럼 플랫폼을 제공하고 많은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네. 이제 운영하는 그런 형태네요. 네네. 저도 좀 자주 네네. 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거리가 멀다고 차 와서 안 보고 사는 거 진짜 그거 대기업 플랫폼이니까 뭐 인증 보증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보고 사셔야죠. 절대 안 보고 사는 거 정말 꼼꼼하게 검찰해 주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비대면 거래는 아직은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제가 또 이제 대표님 콘텐츠를 소비하다가 본 건데 성능장 있잖아요. 중고차를 사고 성능장에서 네네. 이제 성능 검사를 하는데 네네. 성능장도 믿을 게 못 되죠. 네. 이제 예를 들면 성능장 검장이 한 군데 독점인 데들은 네. 막 그냥 다 찍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보험처를 자꾸 해주면. 아. 근데 성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곳에서 차를 사면 이제 딜러들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들은 이제 대당 2만 5천에서 5만 원까지도 받으면서 이 성능을 하면 그게 마진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딜러들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막 누유를 찍어요. 그럼 딜러들이 아 여기 뭐야 자꾸 누유 찍네? 그럼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처럼 이렇게 돼버린 관행처럼 관행처럼 누유가 있어도 없다고 찍고 사고 찍어놨는데도 그냥 특이사항에 써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고 특히 신생업체들이 대충 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리프트도 안 뛰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막 영상 올려도 행정처분은 안 해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셨을 텐데 중고차 산 다음에 네. 성능장도 이제 믿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성능장을 구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성능장을 좋은 곳을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성능장만 끝나있기 때문에 성능을 재성능 받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딜러분들이 이제 도막 측정기라고 하고 기계가 있거든요. 네. 사고를 좀 잘 보는 딜러들을 만나야 되고 도막 측정기로 도막을 측정을 하면 이게 도장이 들어간 것까지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딜러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오시면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또 너무 홍보하면 안 되니까 사기업체를 네. 이렇게 잡는 콘텐츠를 네.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잡나요? 피해자분은 솔직히 사기꾼들 만나러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얼굴 보기 싫거든요. 마주치기 싫어요.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네네. 있고 막 이러던데 네네. 뭐 여기가 바닥이 어깨가 좁아요. 그래서 네. 거의 뭐 두 개 건너면 거의 웬만하면 인맥이 다 닿거든요. 근데 피해자분들 만나기 싫단 말이죠. 근데 차를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 직접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회를 몇 번 줍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도 계속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찾아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수사 의뢰를 많이 한 곳도 많고요. 네. 어디 업체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별거 아닌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별거 아닌 건들 같은 거 그냥 앉아서 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피해자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안 만나고 해결을 많이 하죠. 아, 전화로 네. 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사건이 크지 않고 소소한 건들은 또 촬영을 아예 안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근데 왜 차가 레이가 아니에요? 아이서티에서 된 거야? 자 내용이 2023년 3월 18일에 차를 구입하신 거고 에서 소울을 네. 280만 원에 뽑고 가셨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보고 그 딜러한테 연락을 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신용이 안 좋아가지고 네. 할부가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3월에 한도 나오는 걸 보고 그 딜러한테 연락을 해서 네. 보러 갔어요. 그때 가서 차 뭐 봤어요? 소울 처음 본 게 처음 본 거 그게 그 광고를 봤던 차를 또 본 거죠? 네. 네. 그 차가 아직 남아있었고 네. 그 기간이 텀이 얼마예요? 3개월 맞죠? 근데 저 여기서 의문점을 봐보세요. 차가 3개월 동안 안 팔리고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야 돼요. 왜냐면 3개월 동안 안 팔렸는데 맞죠? 아 근데 제가 네. 중간중간 그 딜러한테 네. 연락을 했는데 네. 차는 문제가 없는데 네. 사람들이 다 구입을 망설인다 해가지고 네.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가셨고 네. 소울 차량은 진짜 있었는데 가고 보니까 사고 차였고 그 네. 핸들이 조작이 네. 잘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금액대 맞는 차를 찾아주겠다 해가지고 이왕 온 김에 다른 차를 보여줬고 네. 그래서 보여준 게 K3랑 네, i30를 보여줬고 제가 이거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울 차량을 유명 메이저 사이트에서 보고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할부가 안 나와서 못 가는 거죠? 그쵸? 네, 네. 아, 못 가고 이제 3개월 있다 할부가 나와서 다시 그 차를 또 보고 연락을 해서 네. 가셨고 갔더니 3개월 동안 그 차는 안 팔렸었고 네. 또 막상 방문했던 그 차 문제가 있다 핸들 조작 안 돼 사고가 있다 이래서 다른 차로 이제 돌린 거예요. 그래서 K3랑 i30를 보여줬다고 네. 써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i30 차량이 캐피탈 사무실 가서 차를 사셨고 그러니까 결론은 680만원이 총 진행이네요. 네. 계약서 없어요. 저 이것만 받았거든요. 이것만요? 네. 등록증. 그럼 총 다 해서 680만원 주세요. 네. 이게 딜러번호 제 영상에 나왔던 애거든요. 근데 그 원래 연락한 거는 그 딜러인데 네. 걔가 손님 보고 있다고 네. 다른 딜러가 아 걔 다른 딜러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저한테 걸렸던 애. 아 이제 노이로 저거 아 이거 네. 어. 아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씨 남자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네. 이거 아이스티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네. 근데 아이스티가 계약서에는 404만원인데 왜 680만원인 거죠? 어디시라고요? 남자친구예요. 여보세요? 저기 제가 혹시 이따 전화 들어오잖아요? 어, 난 이제 어떻게 알았어?
너가 지금 이따가 전화할 군번이냐 내 전화를 받아야 되냐? 야 네 집행위에 너 안 한다며 회의물 예 맞지? 너 어디야? 밥 먹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로 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부평리 여중치과 넌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너 나랑 허위면 안 한다 그랬지. 니네 사무실 폐업하고 너 나 찾아봤었지. 맞지? 그래서 너네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고서 니네 뭐 기부 뭐 하는 걸로 해갖고 합의서 형 하나 써줬지. 걔한테. 너는 와야 될 것 같아. 이제 계산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부천 어디서 먹어봐? 아, 부천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어디? 상도동에서 먹고 있습니다. 동료 앞이네. 예. 10분 안에 와. 아, 내가 니한테 갈게, 그냥.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어, 내가 갈게. 제가 가겠습니다. 왜? 야 아루에서 만날래? 카페에 니 나 만났던데 아 그럼 가겠습니다 아루로 와 넌 안 되겠다 예. 어 너 혼 좀 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얘 만나야 돼 아 얘는 안 하기로 약속받은 애인데 혼 한번 날 좀 전화기 있고요 가시죠 영상에서 한번 봤던 네 어 얘 만나야 돼 왜 그러냐면 얘는 3아웃 체인지라서 얘를 제가 폐업시킨 애들이거든요 네 만나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폐업시키는데 또 가시는 거 안 한다고 약속 다 받고 폐업시키고 얘네가 살려달라고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뭐 피해보고 다 하고 허위명 당한 게 있어서 얘네가 뭐 기부 이런 거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제 허위명 피해 당한 걸 합의서 하나 써줬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폐업까지 다 시킨 거야 그래 젊은 친구들 괜히 뭐 구치소 가고 징역 살면 뭐 하냐 이랬는데 지금 또 한 거지 야 여기 번호 저장돼 있죠 고 땅땅 X자 얘 오면 전화 받지 마세요 제 전화를 받아야 돼요 갔다 올게요 이렇게 네. 전액 환불 받고 나면은 네. 피해자분은 차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차는 대표님한테 다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의 안 사가시고요. 제 영상에는 10분이잖아요. 거의 네. 보면.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막 환불하고 뭐하고 처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마진만 받는 거는 입금만 받으면 끝나지만 차량 환불을 받으려면 명의 이전됐던 거 다시 취소를 해야 돼서 얘네가 다시 매입을 해가야 되는 서류도 필요하고 또 차량이 입고가 돼야 되고 차가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얘네가 돈을 주거든요.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본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걸려요 그리고 당일 안 끝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지치시기 때문에 구입을 잘 안 해가지고 저 또한 또 판매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래요 환불을 해주시면 대표님의 차에 사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환불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환불을 해 드릴 건데 저한테 안 사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신차 사세요 노이로제 걸리니까 아, 물론 저희한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사가시는 분들보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적게는 1, 2주 뭐 많게는 뭐 6개월 있다가도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소개도 막 시켜주시고 하시는데 거의 그거는 10%다 근데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환불 1,000명 이상 받았는데 사가신 게 100분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환불 받아주고 사기 피해 구제해주면 사실 그거 보고 피해자분들이 당장에 거기서는 안 살지 몰라도 나중에 뭐 소개를 네. 시켜주신다거나 어 그런 경우 진짜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딴 데 가서 또 당하고 두 번 도와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대 몇 번까지 당해보신 분 있나요? 세 번 세 번? 예, 세 번째 안 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안 할게요 이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왔는데 피해를 세 번 당하고 오신 게 처음부터 세 번을 당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저희 못 찍었거든요 왜 그랬냐 피해자분 자꾸 나 돈 손해보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네 차를 다 팔아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카메라를 한번 끈 적도 있어요 네, 근데 해결을 해드렸다 청소업체 사기 갔다가 또 포터를 또 당하시고 모하비의 포터에 또 포터 팔고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다 제가 이 보조배터리를 집에다가 대용량을 한 4개 사놨어요 사기꾼들 만나러 가면 계속 통화하고 뭐하고 막 이 카톡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배터리 엄청 많이 달아요 그래서 거의 2만 암페어짜리를 한 3개 사놔가지고 계속 바깥 끼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뒷주머니에 보조배터리 네. 넣고 계속 네, 충전하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저 지인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보조배터리 진짜 거의 제 신용카드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사기 피해 구제해 주시는 콘텐츠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거의 4년 됐죠 어, 4년이 네, 4년 됐죠. 4년 하시면서 혹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슬픈 거, 보람된 거, 아니면 좀 당황스러웠던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골라주시죠, 우리 피디님이. 가장 화났던 거? 가장 화났던 거. 네. 부모님 뻘 되는 분한테 네. 애기 엄마가 포토를 파는데 에어컨이 안 나온 거예요. 여름에. 그래갖고 아버님 그 에어컨도 없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서 참석을 했죠. 그게 제일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그 딸 같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영상 그거 내려갔는데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그 호위 들러분이 일로 오기로 한 거예요? 일로 오라고 했어요 맨날 여기서 만나는데 네 어디야 네. 어디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카페로 아 밥집에서 바로 오면 되잖아 아 잠깐 사무실 들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더워 빨리 와 네, 죄송합니다 5분 안에 가겠습니다
가셔서. 죄송하지 말고 빨리 가야 돼. 제가 이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네.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저희 일정이 하루잖아요. 네. 아침부터 이제 오전부터 촬영을 했는데 어찌됐건 뭐 중간에 말씀드리면 인터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50만까지 가실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는 가고 너만 와. 넌 가. 너 왜 왔어? 항상 이렇게 실제 너 X X 안 한다며 너. 너희면 안 한다며. 내가 단지에 나가서 복귀했어? 안 줘. 너 손님 어디서 봤냐? 나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단지 마진 얼마야? 100? 나 나가니까 뭐 다시 복귀한 거야? 봐줄 거 같아? 너 안 한다 그랬지 나랑. 이 X 여기 카페 뒤에서 X발 안 한다고 약속한 X인데 이 X 눈알만 딱 X 가려. 일로 와 너. 됐어. 왜 하는 거냐? 너 봤을 때 너 어떤 놈인 거 같아? 생각 없고 또 너 때문에 이 선량한 X 차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니네가 X발로 막 차를 허위매물 하니까. 맞아 아니야? 허위매물 당하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 맞지? 그거 나한테 왜 그래? 마진 계산하고 와 가서.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너 벗어봐 위에. 왜 X 잠바 입고 왔어? 이 X 무신 가려고 X 또 긴팔이 입고 왔는데 너 지금 30도야 인마. 30도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해봐. X발로 손님들 볼 때 반팔 공포 분위기 조성 X발로. 아 빨리 퇴사해. 너 상황증도 없더만. 맞지? 상황증 없지? X 너 범죄자인데 이거 쓰레빠에 무유시네. 너 때문에 X야 부천에 이미지가 안 좋잖아. 오랜만에 보지? 맞지? 맞지? 반가워? 반갑다? 오랜만에. 응. 담배 하나 피고 와. 피고 맞아 알아서 와. 응. 바로 입금할 준비도 하고 와. 한 5분 정도 있다 와. 다 준비해서 와, 알았지? 알겠습니다. 신기하던데. 와. 저.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연출하는 줄 아는. 엄청 긴장했어요, 저.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30만이 이렇게 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실 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막 댓글도 막 지나가다 봤다 뭐 어디서 봤다 막 이런 것도 많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뭐 장점 막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반찬 하나라도 더 주시고. 단점은 너무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개인적으로 좀 편안하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원래 외모를 좀 신경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편안하게는 또 못 다니니까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유명해지니까 좀 따라오는 리스크가 있네요. 그 레이 사기치신 분인가요? 아이서티. 예. 그러니까 마진을 높게 받은 건가요? 원래부터 허위매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의 정의는 없어요, 중고차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고객님과의 만나게 된 계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허위매물 자체가. 허위매물인가 아닌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었나 아니었나의 차이가 제일 크죠. 원초적으로 갔을 때. 저분이 세 번째 걸리시는 거예요? 쟤네가 사무실도 털리고 그 다음에도 만나고 그래서 사무실 폐업시켰거든요. 네. 그런 애인데 조사까지 받은 애들인데도 지금 정신 못 차려. 뇌 기억이 집행유예 있었는데 지금 깨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이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벌금, 집행유예, 그다음 실형인데 사실 쟤네는 이번에 걸리면 실형이에요. 이번에 가면? 네. 합의 안 하면 실형. 근데 실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인데 왜 실형을 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실형 안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 끝나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수사를 안 해요. 아 합의만 그러면, 되면? 네. 제가 피해자분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피해보 안 받으시고 좀 사건을 한 다음 조사 받고 그러면 합의 받으니 처벌 받으니까 그렇죠.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면 거의 피해자분들 피해 회복이 원칙이고 저도 원래 그거 원칙으로 해왔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안 해줘요. 그게 좀 아쉽죠. 어차피 신고하면 얘네 합의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처벌도 받는데 이제 합의를 하니까 처벌이 좀 덜해지겠죠. 근데 아 나는 얘네 징역 사는 게 좋아 뭐 처벌 받는 게 좋아 나 합의가 안 받을래 그거 민사 가서 받으면 되지 이러실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냥 빠르게 해결하고 끝내는 게 그게 제일 좋으니까. 액수가 작지 않잖아요. 근데 허위매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지금 이제 많이 줄었죠. 네.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3월달 건데 영상 보시다 이제 허위매물 당한 걸 아신 거죠. 지금 진짜 거의 없어요. 지금 진짜 많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못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제일 그런 게 소액. 예, 예를 들면 막 50만 원 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 움직여야 돼, 저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50만 원 보상 받았어요. 그럼 이분 지방에서 올라오고 왔다 갔다 기름값에 일 못하고 저 시간 낭비하고 더 또 왔다 갔다 기름값 하면 50만 원 써요. 저희 피해자분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50만 원 받으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많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 소액권들 있잖아요. 오셔도 이게 뭐 더 손해일 가능성 그런 건 일단 패스고. 근데 고장 난 거
이런 건 어차피 안 해주거든요, 딜러들이. 그 다음에 뭐, 누유 있거나 뭐, 체크불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뭐, 성사기라고 그러고 뭐, 막 이렇게 막 껴맞히기식 이렇게 제보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되고. 근데 가족 간, 지인 간에 있었던 일들. 특히 연인 관계, 막 명의 빌려줬다가 피해받았다 이런 거는 이제 끼면은 나중에 둘이 화해하잖아요, 연인 관계끼리. 그러면 저만 나쁜 놈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화에서는 꽃뱀이 많잖아요. 네. 꽃뱀. 실질적으로는 남자가 여자 사귀는 제비가 더 많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10배. 어. 여자분이 남자한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남자가 여자 명의 빌려서 사기치는 게 거의 10배.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10배에 되는 가해자들 있잖아요. 그 사기친 남자들. 네. 거의 다 사기 전과 있어요. 거의 교도소 복역하고 나온 사기로. 거의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제가 대표님 채널 영상을 조금 보면은 네. 엄청 답답한 피해자분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 댓글 보면 네. 아, 피해 당할만 했네. 당할만하다. 네.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이게 많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네. 해주시죠. 근데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기꾼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하는데 내 트레이너스 딜러가 처음으로 불살한 적 한 번 이번에 한 번 있어요. 근데도 제가 20만 원을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하면서 좀 회감 느끼더라고요. 처음으로 딜러가 불쌍했다. 빨리 와. 알았어. 와, 저 겸손하죠. 니 이렇게 안 다니잖아. 평소에 무식 가고 뭐 이러고 다니잖아.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아니기는. 덥지? 응. 벗고 있어 그냥. 덥습니다. 얼만데? 153. 아니야. 160만 원 보내. 반올림해서. 알겠습니다. 기름값 줘야지. 기름값. 알겠습니다. 싫으면 안 보내도 괜찮아. 아니. 가압은 없어. 너가 하고 싶어서 자의하는 거야? 아, 이게 자의로 해는 거야? 예. 응. 계좌 보냈는데 바로 그 송금을 적 160으로 해서 죄송한데 왜 있어? 너 같은 허위매물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건 사실이야. 너 같은 애들 없어지면 난 뭐 해 먹고 살지 지금 좀 고민이 많아.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 차 막 리뷰 이런 거 있잖아. 잘 올 수 있어. 맞지? 예. 근데 너가 중고차를 안 해야 내가 그런 걸 할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앞으로 중고차 하지 마. 영원히 하지 말았어? 그만 좀 더 이거 하겠습니다. 자, 입금 됐단다. 어, 대표님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이제 피해자분 가서 얼굴 뵙고 입금 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끝.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시간 오래 걸리죠.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허위 딜러분들이 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환불을 해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걔네 약점을 많이 알고 환불 안 하면은 제가 이제 막 괴롭히니까 괴롭힘 당하면 이제 제 스트레스 얘네 많이 받거든요. 노하우가 생긴 거죠. 대표님 좀 이렇게 집요하게 허위 딜러분들 괴롭히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PD님 보시면 많잖아요. 네. 매매단지 공업소 여기 오면 거의 모든 게 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센터 이렇게 있고 여기 많잖아요. 카센터들이 많잖아요. 광택집도 있고 많은데 대부분 다른 일반 근처에 있는 공업사보다 그리고 당연히 영업 대리점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본사들보다도 저렴하고 주위의 공업사들보다도 저렴하고 왜냐하면 대량으로 하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남아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매매단지 근처에 공업사를 가시면 진짜 많이 한 40%까지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수리할 때 웬만하면 네. 매매단지 근처에 네, 그렇게 가면 돼요. 아,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냥 그 매매단지 근처 가잖아요. 그럼 여긴 네. DY카랜드 뒤에고 네. 예를 들면 뭐 부산이면 뭐 부산의 사상구에 매매단지가 있어요. 네. 아, 여기 매매단지 뭐 원파크에서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딜러인 줄 알고 거의 잘 해줘요. 명 없어도 아, 이런 예, 거 나가도 되나요? 예, 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시잖아요. 네. 고쳐야 될 때 딜러 명함 있죠? 네. 샀던 딜러 명함 아... 그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아, 그럼 딜러구나. 좋게만 하면 좀 많이 잘 알고 나쁘게만 하면 딜러들이 좀 진상이 심합니다. 이게 사람 상대하던 직업이다 보니까 말빨도 세고 하니까 정비사분들도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 기본적인 오일정비 이런 것만 매매단지 근처에서 해도 많게는 뭐 5, 6만 원까지도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중고차 관련된 수리를 받으실 때는 매매단지 근처에 있는 데를 이용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을 폐업해서 다시 지저분해질까 봐 걱정이에요. 다시 또 올라올까 봐. 아까도 네. 이야기했던 게 네. 대표님이 부천에서 이제 폐업하고 나서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제 수원 가 있으니까 네. 이제 숨어서 한 거죠. 와, 진짜 덥다. 와. 어, 갔다 왔어요. 어, 돈 입금 되셨죠? 저희 입금된 거 내역 좀 한번 확인하면. 어... 자, 이제 끝났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무료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차사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끝. 아, 힘들다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인터뷰 촬영 중이신데 여러분 인터뷰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났다 진짜. 힘들어.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덥습니다. 아, 이게 원래 좀 덜 더우면 덜 힘든데 아,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영상은 사실 거의 한 10분 막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오는 시간이 많이 돌아 오는 시간 있고 네. 막 그러니까 힘들죠. 피해자분들 이렇게 많이들 당하셔서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욕심이 많은 게 7. 솔직히 네. 진짜 모르시는 분들 3. 네. 그리고 이제 구독하시면서도 욕심이 내서 사시는 분들이 5. 욕심 내다가 사시고 찾아봤더니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또 5. 뭐 이렇습니다. 아, 뭐 하여튼 좀 이해 불문하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싸게 사고 싶으니까. 아, 지금 피해를 입으셨던 분도 보니까 엄청 착해요. 그래. 네, 진짜 모르셔서 저기 네. 여자분이고 잘 모르시고 그러다가 사신 것 같은데 딱하죠. 엄청 착하시죠. 맞아요. 네. 혹시 이렇게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세는 정해져 있어요. 네. 터무니없이 싸다면 꼭 성적원 기록부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무조건 유명 플랫폼이나 뭐 진단 보증 이런 거라고 해도 완벽한 찬행이 아니니까 믿으시면 안 되고 꼭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셔야 되고 전문가를 못 찾으시면 저희 안녕추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검수를 해드릴 거고 네. 성능 기록부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꼭 띄어 사후 점검이나 뭐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네. 일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환불하다 보면은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움을 모르시는 분들 그럴 때 좀 회의감이 들고 뭐 저를 약간 변호사 고용하듯이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에 빠진 걸 건져드렸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다른 허위 딜러들이 더 잘못해서 뭐 과태료 같은 게 나온 건데 왜 그건 너가 책임을 안 져주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마 네. 제가 여기서 보신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가장 힘들죠. 장점도 반대로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보람차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 당하셨을 때 도와드리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성취감이 있어요. 이거 진짜 말로 설명 못하는 성취감이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네. 대표님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허위 딜러 안 잡고 자동차 리뷰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컨텐츠 하면서 그냥 자동차 유튜버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자유분방한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너무 사기꾼들하고만 싸우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오거든요. 평화로운 채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네. 안녕저차 이승원 대표님 목표 꼭 이루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유튜브도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